670이야 670이 타이치의 차이가 궁금해요. 오늘 그 비싼 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드가 비싸지면 뭐가 달라지나. 칩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칩셋별로 뭐 이제 USB 개수나 레인 개수 뭐 이런 게 다르긴 해요. 뭐 이런 거는 말 존나 어렵잖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전원부입니다. 전원부 용량이에요, 용량. 이게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제품인데 가격이 뭐 한 1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있잖아요, 전원부 용량은 무조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비쌀수록 전원부 용량 크다. 전원부 용량이 뭐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 파워대와 같은 얘기 하겠습니다. 전원부 용량이라는 게 결국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자, 물탱크예요. 자, 물탱크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탱크가 넘치잖아요. 성능이 다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컴퓨터가 꺼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발열도 개높아요. 그러면 CPU 대비 그 물탱크, 그러니까 전원부 용량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는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CPU 전력 소모량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시중에 이미 테스트 하신 분들이 다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보여주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36K는 작업할 때 180에서 230W 정도 나오고요. 137K는 25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추산. 네. 139K는 300W에서 작업하면 뭐 400W까지도 가. 자, 그래서 이 전력 소모량이 높을수록 전원부에 부하가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 보드에 있는 물탱크의 용량이 필요해. 근데 이 물탱크의 용량이 여유로울수록 부하도 덜 걸리고요. 그리고 용량이 여유가 있어야 성능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암페아 지금 이거 뭐냐, 이게 용량이에요. 용량 1대1로 보면 안되고 내가 봤을 때 2대1로 보는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체감상 2대1로 보는게 좋을 것 같아. 전력 소모량 대비로 최소 2배 정도로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600A 정도 보는거지. 근데 사실 139K가 400W 먹는 작업을 하고 싶진 않고 통상적으로 거의 한 350 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그럼 요거는 제 생각에 그냥 여유있게 잡아서 작업 기준으로 이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라이젠도 요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세요, 대충. 예. 자, 그냥 심플하게 CPU 전력 소모량 대비로 2배 정도의 전원부를 가진 보드를 쓰자. 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차이인 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인텔만 달라요. 라이젠은 똑같은데 인텔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 인텔은 B보드하고 Z보드하고 나머지 전부 같은 조건이면 CPU 온도 차이 나요.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전력 관리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에는, 자, i5는 B보드 쓰고요, 그리고 i7부터는 Z보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 136K를 쓸 때는 B보드를 쓰면 Z보드 쓸 때보다 온도가 높아요. 높은데 i5는 솔직히 Z보드 가면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지면서 쓰는 거고요. 137K부터는 i7 Z보드 무조건 쓰고, 139K는 마찬가지로 Z보드 쓰고, 전원부 용량도 더 큰 걸로 씁니다. 요런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십시오, 그냥.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라이젠 쪽 볼게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783D는 뭐 해봤자 80W 정도밖에 안 될 거고, 7900X3D도 뭐 한 110W 정도 될 거 아니야. 7950X3D 뭐 130W고요. 7900 뭐,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0 얼마, 100 언저리야. 아, 140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얘 130인가 보다.
7950X 뭐 200W 정도 되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인 건데 딱 보면 근데 7950X가 지금 제일 높은데 200W밖에 안 돼. 자 그럼 뭐 뭐야 400A급 드라이버 못 쓰면 다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라이젠은 B보드와 X보드 간 네, 무슨 뭐 전력 관리 기능의 차이 뭐 이딴 거 없어. 이게 라이젠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서 견적을 짜는 겁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